자,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시장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네. 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고 네. 내일은 시장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가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단어로 정리를 할게요. 쏠림 현상. 네. 최근 같은 시장이 정말 저희 전문가들 같은 책이 난감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요즘에 종목별 등락 현황을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931, 상승이 561 종목이거든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2차 전기차를 포함한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AI 다 빠져요. 그러니까요. 다 빠지는데 대형주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가고 그리고 이제 상해 테마 같은 경우는 사료주, 구제역 테마 이런 것들만 가거든요. 어쨌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난감한 시장이라는 거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오늘로 끝이 나면 정말 좋겠지만은 내일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아마 또 오늘 엔터도 갔군요. 엔터도 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잘 나오고 이슈가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 중심에서 어쨌든 가니까 그런 종목들을 안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제가 오늘 추천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난감한 좀 일이 있어도 있는데 네. 어쨌든 시장이 그렇습니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답보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어떤 대형주가 없고 그런 대형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답보 상태인데 웃긴 것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이슈라든지 테마 이런 것들 중심에서 쏠림 현상으로 해서 가는 놈들이 있다 보니까 양극화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쏠림 현상 양극화 이런 것들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스피가 그 무역 수지 있지 않습니까? 수집 동향.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아마 코스피가 시원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간단합니다. GDP의 80%가 수출이고요.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역 수지라든지 그리고 수집 동향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뭐 2020년 같은 뭐 비대면 시장 이런 게 다시 오지 않는다라면은 정상적인 어떤 GDP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중심의 그리고 이슈 중심의 어떤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오늘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지만은 실적주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참 이런 테마는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구제역 테마, 바이러스 테마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또 단기적으로 또 바짝 올랐다가 조정받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엔터주가 네. 또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일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네. 그래서 엔터 주신 건가요? 네. 사실은 그 구제역 테마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좀 우울한 뉴스라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뭐 엔터도 갈 것 같고 구제역 테마도 갈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사례수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하루에 단발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이틀, 3일 정도는 최근에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주가 지난주 후반까지 해가지고 한 3, 4일 갔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내일 쪽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엔터도 이제 한 이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아마 또 내일 쪽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구제역 테마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엔터는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JYP 엔터가 오늘 지금 몇 퍼센트죠? 20% 급등하게 되면서 11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갭을 동반한 20% 상승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만 보시면 되냐면은 이게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부터 연간 기준으로 30%씩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연 3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한다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과거에 LG생활건강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연간 영업이익률이 15%인데 연간 15%씩 꾸준히 계속 성장했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깨지게 되면서 주가가 150만원에서 그냥 나락으로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지금의 매력은 30%씩 꾸준히 성장하는 이 성장률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 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까지는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올 거고 2분기 이후에 만약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30% 아래로 내려간다는 그런 뉴스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탈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2분기에도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11만 원 이상의 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YG 플러스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YG 플러스가 이제 MD 매체가 굿즈 판매 이 수익성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원이라든지 음반 매체 이런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4월달, 5월달, 6월달도 되게 바쁘더라고요. 바쁘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 쪽도 이제 보게 되면 뭐 세븐틴이 450만 장, 그 르세라핌이 초동 판매량이 135만 장인데 지금 150만 장이 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요것만 하더라도 2분기 600만 장입니다. 그럼 1분기 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2분기 엔터지 실적을 좋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JYP 엔터가 결국에 오늘 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최근에 한 3거래일째 팔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끌어올리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뭘 볼까요? 제가 오늘 미래 생명자원을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괜찮으십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도 제가 휴어 소프트 테크 갖고 왔잖아요. 네.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40%가 넘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종가 기준으로 보기에는 30% 넘게 갔어요. 네. 근데 요거는 저도 변명할 거리가 있는 게 요게 3시 넘어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네, 계속 잘. 그래서 바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바꿀 시간 없어가지고 그런 핑계가 좀 있는데 일단 더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흑해 곡물 협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뉴스 검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16일 이후에는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크라 곡물 협정 관리 공동 조정 센터의 어떤 얘기에 따르면은 4일 이후에 곡물 수송 허가 선박이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일 날 끝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연장이 되더라도 16일 이후에 연장이 제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6일 이후부터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료주가 다시 한번 좀 들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쪽에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모르겠다가 아니라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구제역. 요게 아마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돼지 쪽까지 가면은 조금 위험하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돼지로도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봐집니다. 근데 뜬금없이 돼지 얘기는 왜냐면은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또 저번 달 대비해서 또 20%가량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원인이 물론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사육비라든지 어떤 사료 가격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료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곡물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고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비료, 사료 테마가 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봅니다. 올랐나 봐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연유로 그래서 미래 생명 자원을 그래도 추가적으로 네. 볼 필요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가는데 내일 어떻게 접근합니까, 저희? 내일 이제 잠시만 상가 호가 잠시만 좀 볼게요. 네. 호가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40만 주거든요. 40만 9천 주인데 지난주 슈어 소프트 테크가 요 비슷했었어요. 비슷했었다가 너무 한 5% 전후에서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호가면은 미래 생명 자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급하게 추격 매수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좀 봐지고 원래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7,200원하고 6,100원을 드렸거든요. 상한가 갈지 몰랐습니다. 몰랐게 네. 드렸는데 목표가는 일단은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400원. 바로 수정해 주시네요. 네. 역시 알겠습니다.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래 생명자원 내일 이 비료 사료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